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됐고, 이제 조국 씨가 고민이 많겠네요. 뭐 정치인들, 지지도 별로 관심 없다,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매일 아침 지지도 아마 하긴 할 겁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뭐, 당차게 하지 않습니까? 윤대통령 탄핵안 작성 중이고 조만간 조안을 공개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의 이제 반감을 사는 거죠.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 종식 을 위해 가지고 탄핵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실상 이 조국 씨가 고민이 많은 것이 지지도가 안 나오네요. 이러다 민주당이 흡수될랴. 조국 대표 100일, 취임 100일, 당 지지율 체제를 기록하다. 당 지지율이 안 나오는 겁니다. 당지지율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뭐, 이렇게. 홈은 잡지만 당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보시게 되면은 당 지지율이 조 대표의 짐 소외하는 별개로 최근 핵신당의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혁신당은 6.8%로 4월 10일 총선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 14.2%, 10.7%, 8.6%로 꾸준히 하락 추시해 있습니다. 한국갤럽 조사도 4월 10일 총선 직후 13%, 지금은 7%로 하락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원래 이렇게 인기가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에 도움을 받아 가지고 승리한 거지 않습니까? 이 보시면 은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전남 영광, 전남 곡성. 예. 이두 선거가 대한민국의 선거를 누가 여러분들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전남 영광 군수에는 예. 국힘당 후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 투표 조작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분석해 보면은 며칠 전에 제가 다 공개했죠. 예. 그런데 전남 곡성 군수 선거는 국힘당에 출마했기 때문에 손을 댄 거지 않습니까? 손을 댔는데 누구한테 손을 밀어준 겁니까? 조국 혁신당을 밀어준 것이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을 밀어줬지 않습니까? 아홉 장당 한 장, 사전투표에 아홉 명이 올 때마다 한 표씩을 더해준 거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대한민국 선거는 조국 혁신당이 여러분들 힘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이 힘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거죠.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 함께 모두 다 표를 주니까 그리고 국힘당이 나오지 않는 곳은 영광군처럼 손을 안 대니까 원래 이렇게 인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원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 권력을 진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은 이게 여러분들 제야 H님이 예전에 제공해 주신 더불당하고 조국개혁당을 합쳐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도 차이 값을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은 국힘당 이 밑에는 국힘당입니다 위에는 더불당하고 조국혁신당 표가 더불당하고 조국혁신당에 나누어서 져 더해지지 않습니까 이게 뭐 예술품이지 않습니까 이게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전부가 플러스지 않습니까? 더불당 플러스 11.13% 국힘당 마이너스 7.39% 기타 마이너스 3.74% 이건 전부 다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선거를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유령 사전 투표자 수를 만들어 가지고 더불음주당하고 조국개혁당에 더해 준 거지 않습니까? 이 그래프가 뜻하는 거가 그다음 여러분 이게 이제 관... 이게 관내, 그 다음 이제 제외 국민 투표도 다 이렇게 손을 대지 않습니까? 예외 지역이 있죠. 전남, 전북, 이런 데는 예외죠. 항상 선거에서 예외니까. 이렇게 이름들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인기가 뭐 14%, 15% 됐던 게 아니고 그냥 표를 집어 넣어 줘가지고 선거를, <laughs> 권력을 지게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실제 지지율이 지금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고, 뭐, 결과야 이제 뭐, 국민들이 다 받아들이는 날이 안 오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뜨시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